존경하는 최연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기준입니다. 주거 생활에 있어서 대전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헌법 제10조와 35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노원구는 대부분이 아파트라서 늘 갈등입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주말 뉴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을 규탄한다며 6개월째 관리소 직원들, 경비 노동자, 미화원 등 70여 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공 14단지 모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 최고의 주거 특성 중 하나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파트 내 일상이 되어버린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서로 간의 불편함과 법적 다툼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본 의원에게는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원구 공동주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원구는 아파트 천국입니다. 종로구 아파트 단지가 총 23개 단지인 것에 비해 노원구는 약 198개 단지로 가장 많으며 호수도 15만 7천여 호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주거 비율이 약 80%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단지별 평균 793세대로 세대수는 송파구 다음으로 크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가 많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호별 평균 전용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넷째, 서울시 자치구 중 위탁관리비 비중이 가장 높고 난방 방식은 상대적으로 지역 난방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구만의 특수성에 따른 아파트 갈등 사례 연구를 통해 대응책 마련과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노원구 의회에서 연구 영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 발생된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 아파트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지자체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및 활성화할 것,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두어 중재 또는 전담관리할 것 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연구 영역에 따르면 갈등 유형의 첫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의 갈등,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 간 갈등이 주 요소로 나타난 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회장 및 동대표 선출 시에 선관위의 역할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유형 두 번째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원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업체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릇된 결정이나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등이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원구 주공단지들만의 특성인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특단의 개선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들 대다수는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서는 최소한 행정주도의 공동주택관리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법정 4시간 교육시간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갈등이나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해결에 대한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과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세 주체가 함께 민관 합동기구를 설립하여 아파트 공동 해결과 건전한 주거 문화 조성에 노원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연구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